안녕하세요. 오늘은 홍콩 여자 저희 집에 같은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는 잎을 물로 닦아보고 하나는 이 김 빠진 맥주로 닦아볼 거거든요. 이게 맥주로 닦아주는 게 좋다고 하긴 하는데 물이랑 닦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 빠진 맥주 건 수돗물이에요. 먼저 물티슈를 물에다가 적셔서 얘를 물로 닦아볼게요. 요새 날이 습하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많은 날도 있어가지고 잎이 되게 지저분해졌거든요. 이 식물들을 잎을 좀 닦아줘야 공기정화도 더 잘하고 아주 귀찮지만 하나하나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닦은 잎이랑 안 닦은 잎이랑 광택이 좀 다르죠? 여기 이만큼 키가 큰 게 있었는데 너무 키가 커가지고 옆으로 좀 휘어지길래 잘라서 다른 데 물꽂이를 해줬는데 자르기 잘한 것 같아. 너무 많아가지고 다 닦기 힘들 뻔했어. 물티슈로 물을 묻혀서 닦는 거는 다 끝났어요. 그 다음은 맥주를 묻혀서 닦아줄 건데 이건 좀 잎이 많네. 근데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. 물이 마르고 나니까 광택이 물이 묻어있을 때보다는 약간 사라진 느낌이거든요. 왼쪽 콩콩야자를 맥주로 닦고 나면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맥주에 티슈를 담궈서 짜준 다음에 맥주로 닦을 때는 냄새가 좀 나요. 냄새를 참아야 돼. 어우, 그 식물원 같은 데 가면은 광택제를 팔거든요. 근데 저희 집에는 그런 약품을 쓰기에는 고양이들이 한 번씩 이 잎을 깨물어서 막 씹어버릴 때가 있어요. 되게 재밌는 놀이처럼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약을 쓰기가 좀 걱정이 돼서 저는 맥주로 해보는 건데 뭐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은 광택제를 사셔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번에 쿠팡에서 5,000원짜리 식물 영양제 액상형으로 된 거를 사가지고 요새 물 줄 때마다 조금씩 섞어주고 있거든요. 근데 확실히 무럭무럭 자라는 것 같아요. 작년에 비해서. 작년에는 날씨가 따뜻하니까 새잎도 나오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까지 막 옴팡옴팡 나오진 않았거든요? 근데 이렇게 영양제를 주니까 새잎 나는 것도 되게 건강하게 올라오고 색깔도 좀 더 짙어지고 예뻐진 것 같아요. 얘네는 빗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한 화분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 화분에 흙이 머금고 있는 영양분을 보충을 해주는데 좋겠죠? 이렇게 보니까 정말 확연히 차이가 나서 여기는 물로 닦은 쪽 그리고 여기는 맥주로 닦은 쪽 차이가 보이시나요?
비 색깔이 많이 틀리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게 광택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꽃시장 선생님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는. 맥주로 닦아줘야 꽃시장에 있는 반딱반딱한 화분들처럼 되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맥주로 닦는 게 맞는 것 같아요.